축하드려요. GJ그룹 올리블리에서 최연소 여성 상무가 되셨어요. 열심히 일한 사람들에게 저의 새로운 목표. 회사에서 최연소 상무로 승진을 하던 그날. 임신이요? 축하드려요. 6주네요. 산부인과에서는 최고령 상무가 되었어요. 계약서 준비했지? 네. 깜짝 놀라. 양수가 터졌어요. 보호자 아니고 제가 터졌어요. 양수. 아, 나 이거 못할 것 같아. 한번 힘내세요. 조금만 더. 내가 왜 죽어? 잠깐 저기 차려. 너무 달랐죠. 사람들은 다 아름답고 즐거운 과정이라고 떠들어대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 과정이잖아요. 출산은 잔인하고. 소변줄 꽂으셔야 돼요. 소변줄이요? 회복의 과정은 구차하죠. 저기요. 싸구나. 얘네 더 눈 감아. 하지만 이제부터는 달라요. 여기 우리가 있어요. 산모와 신생아들의 천국이라 불리우는 산후조리원. 엄마라는 세계로 들어서는 나에게 친절한 안내자가 되어줄 거라 믿었다. 하지만 확실히 느낌이 왔다. 이 세계 나랑 완전 이름이 오현진이야. 안 맞는다. 아니요, 애기 이름이요. 이곳은 바깥 세상과 질서가 완전 달라요. 1등 칸 엄마와 꼬리칸 엄마를 나누자. 아, 그런 게 어딨어요. 저 사랑이 엄마 좀 봐봐요. 완전 선수지, 선수. 엘리베이터 맞죠? 엄마가 집에서 노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나 보죠?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 전 먼저 일어날게요. 재밌게 놀아보세요. 시작이 어쨌든 난 언제나 노력으로 맨 앞에 섰고 이번에도 기적을 보여줄 생각이었다. 엄마의 일에는 혼자의 힘으로 만드는 기적의 신화는 없었고. 도와주세요. 여기 있는 엄마들 중에 매일 밤 안 우는 엄마가 있는 줄 아세요? 서로 위로하고 위로받고 보우면서 버티는 거예요. 몰랐어요. 나만 너무 힘든 건지 알았어요. 저는 분유 줄래요. 만분으로. 그 파장은 생각보다 우리를 크게 흔들었고 위험했다.